그래 저게 뭐야? 거기 안녕. 여기서 놀려고. 말도 안 돼. 작별 인사하자. 알겠어. 다른 전략이 필요하겠어. 이 컨실러로 가려줄 거야. 근데 아주 많이 발라야 할 거야. 야, 이게 뭐야? 뭐 하는 거냐고. 자, 거의 티가 안 나. 잠깐만. 이제 그냥 아늑해 하잖아? 그 수업이 끝나서 정말 다행이야. 교과서를 락커에 넣어야지. 동물의 세상에. 잘생긴 애다. 얼른 머리 좀 만져주고. 어쩌면 좀 더 치장이 필요할지도 몰라. 향수를 약간 뿌리면 도움이 될 거야. 안녕, 내가 도와주러 왔어. 나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 날 더 뿌려. 좀 더, 좀 더. 좋아, 이제 준비됐어. 이거야, 너무나도 환상적인 내 향기. 우와, 이거 무슨 냄새지? 어휴, 쿨럭쿨럭. 너무 독해. 안녕 얘들아, 만나서 정말 반가워. 좋습니다. 통과하세요. 스캐너를 통과해주세요. 오! 거기 잠깐만요. 안 돼요. 들어가고 싶으면 눈 화장을 고치세요. 정말 죄송해요. 그럴게요. 아, 브러쉬가 완전히 말라버렸어. 여기는 너무 건조해. 물. 난 물이 필요해. 물이 부족해. 안녕, 이 잔인한 세상. 이제 어떡하지? 저기 좀 도와줘. 여기 있어. 물이 도움이 될 거야. 오, 물. 소중한 물. 훨씬 더 낫네요.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훨씬 좋네요. 이제 통과해도 좋아요. 들어가세요. 난 이 일이 정말 좋아.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다 됐어요? 좋아요. 고마워요. 아주 잘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사진 찍으려고요. 좋아요. 자리에 앉으세요. 좋아요. 준비됐어요. 얼굴에 파우더 좀 약간 바를 수 있겠어요? 그럼요. 여기 브러쉬랑 콤팩트 있어요. 좋았어. 이제 일을 할 준비가 됐어. 내 머리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고. 잠깐이면 돼요. 오, 이거 너무 재밌어. 지나치게 많은 거 좀 털어내고. 좋아. 이제 번들거림과는 작별. 사진이 아주 잘 나올 거야. 으치! 어머나! 죄송해요. 좋아요. 이제 준비됐어요. 알겠어요. 정 그렇다면. 웃으세요.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쉬머 메이크업은 해도 해도 지나치지 않죠. 이거면 됐겠지? 빨리 가야겠다. 립글로스랑 티켓도 챙기면 준비 끝! 재미있게 보세요. 한 명이에요. 재미있게 보세요. 이 영화 별점이 좋던데? 하지만 이렇게 슬플 줄이야. 아직 아프다니. 눈물이 나오려고 해요. 아, 워터프루프 메이크업은 아니었나봐요. 손수건이라도 가져올걸. 자, 이제 영화가 끝났으니까 정신 차려야지. 안녕히 가세요. 아,
야! 아! 뭐야? 제 얼굴이요? 얼굴이 왜요? 엄마! 눈물 때문에 전부 엉망이 됐네. 다신 여기 안 와야겠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네일샵에 가는 대신 이렇게 돈을 아끼는 거야. 이제 말리기만 하면 돼. 어? 내가 떨어뜨린 거야? 조심해서. 조심. 발로 집어야겠어. 됐다. 예쁜 손톱을 망칠 수는 없어. 물을 좀 마시고 싶은데. 목마른 건 좀 참아야 하는 건가? 조심하면 할 수 있을 거야. 집중력이 좀 필요할 뿐이야. 좋았어. 이제 한 가지 더. 어느 각도가 더 나을까? 거의. 제르드야! 물은 잠깐 있다가 마셔야지.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 잠깐만 기다려. 제르드, 내가 간다. 됐어. 여보세요? 거의 다 말랐어. 안녕. 그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칩이잖아. 봉지 안에 손을 넣을 수가 없어. 아, 그거 정말 맛있겠다. 아휴. 여태까지 잘 참았는데. 한번 사는 인생. 어, 고맙다고? 더러워. 칩 손톱. 여자들은 별걸 다 걱정해. 나중에 다시 바르지 뭐. 라나, 뷰티 트렌드를 따라잡고 있나봐요. 우와, 나도 이거 하나 해볼까? 마법의 마스크팩 레시피. 재료가 다 있는 것 같은데? 필요한 게 커피 원두랑 설탕이랑 또 몰라, 다 가져가자. 라나의 뷰티 살롱이 열렸습니다. 이걸 다 하고 나면 피부가 엄청 좋아지겠지? 커피 원두부터 시작해보자. 마법 물약을 만드는 기분이야. 짠! 이제 약간의 소금을 넣고. 아, 너무 많이 넣었다. 각질 제거가 더 잘 되겠지 뭐. 그리고 예쁘게 만들기 위해 스프링클스도 넣자. 아차! 초콜릿도 빼면 안 되지? 네, 위에 솔솔 뿌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콜릿 파우더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마법을 뿌리면 됐다! 이제 한번 시험을 해볼까? 직접 만들면 더 재미있는데 굳이 비싼 팩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피부에서 벌써 좋은 냄새가 나. 그럼 이제 좀 쉬어보자. 벌써 20분이 지났나? 좋아진 피부를 빨리 확인하고 싶어. 따뜻한 물을 틀고. 지워져라! 지워져! 초콜릿이 피부에 착색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편히 사서 쓸걸. 깨끗한 소리 필요해. 아, 안 지워져! 나나, 정말 그걸 쓸 거예요? 내 피부는 망했어! 모든 여성들은 빨간 립스틱이 강렬한 인상을 준다는 걸 알죠? 보기 좋은데요, 릴리? 하지만 기억해요. 나중에 화장 고칠 때를 대비해서 가지고 나가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안녕. 잘 지냈어? 내가 버거 주문했어. 하지만 먹기 전에 립스틱을 막 발랐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는 좋아. 나도 많이 그랬으니까. 이 프렌치 프라이가 훨씬 더 먹기 좋겠어. 이렇게 먹는 거 너무 짜증나. 목마르지 않아?
이건 약간 힘들겠는데? 아니, 이렇게는 안 되고. 만약 그냥 부으면? 세상에, 이거 꽤 어렵다. 바보 같은 입술. 완벽해 보이려면 준비하는데 한 시간이나 들여야 하는 거였군요. 완벽한 립스틱 톤을 찾을 땐 그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레드립이 딱이야. 어디 보자. 광대 같아 보일 것 같은데? MLBB가 더 자연스러울 거야. 앞에 두 개보다 훨씬 더 이상하잖아. 여성들에게는 아주 작은 결정조차 너무 어렵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젠 모든 색이 다 똑같아 보여. 잠깐. 이거다. 드디어 결정을 내렸어. 결정의 대가가 쓰리네요. 립스틱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 당장 클렌징 티슈를 써야겠어. 빨리 좀 치워줘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